공연한 녹취록을 통해 50억 클럭이 재확인됐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이라는 사람이 무슨 5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그러고, 저는 이 대한민국 검찰이 왜 돈을 쫓지 않고 쓸데없는 말만 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돈 받은 자가 범인 아닙니까? 계좌 추적과 돈의 흐름을 추적한 게 가장 핵심입니다. 50억 클럭이 다 박근혜 정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한 번도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강력히 요청하고 국민의힘이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대상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특검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통해 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참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아, 참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